지금 바로 나간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을 한 줄의 재치 있는 퀴즈로 풀어냈다는 의미로 뮤직큐. 신청곡과 퀴즈가 어우러진 음악 퀴즈쇼 뮤직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살짝 발상을 비틀어서 아이디어를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뮤직큐는 스페셜입니다. 특별한 게스트, 여자친구의 영원한 리더이자 배우로서 제2막을 알리는 배우 김소정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소원 김소정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진짜 너무 오랜만이죠. 네. 우리 여자친구로 만난 세월은 길었지만 맞아요. 중간에 이제 또 한참을 못 봤다가 이제 배우 김소정으로 제가 소개하는 거 오늘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너무 떨리잖아요, 언니. 어떡해요. 1년 만에 지금 라디오여가지고. 그렇죠. 1년 만에. 네. 아니 중간에 비비지도 왔다 가고 뭐 많이 네. 왔다 갔는데 소정 씨만 못 봤단 말이에요. 그것도 들었어요. 다. 들었죠. 네. 우리가 막 비비지도 얘기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리더가 없는 거는 우리의 영원한 리더는 맞아요. 소정 언니 한 명뿐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평소에 얘기를 좀 잘 듣지 그랬냐. 근데 정말 언니의 네. 빈자리가 소정 씨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면서 활동하면서도 비비지도 소정 씨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갔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배우 김소정으로. 근데 항상 같이 있다가 혼자 하려니까 좀 아 그래서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지금 주인공인 거잖아요. 네. 아 원래 원래 좀 약간 센터병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원래 없어요. 전혀 없어가지고 네. 이제 정말 센터잖아요. 주인공 한 명이니까 이제 떨리는 거죠. 앞서서 우리 버디들이 많은 응원을 왔습니다. 출근길 네, 사진 찍으셨죠. 봤어요. 예전에는 그런 걸 참 많이 하고 자주 했었는데 이제 정말 너무 만나기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오늘 딱 출근길 사진 찍으면서 하트하면서 어떤 생각 드셨나요? 아니 한껏 제가 끼를 부렸어요. 막 왜냐면 맞아요. 이런 기회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가지고 더욱더 약간 새로이 마음을 약간 다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죠. 그래 네. 우리 버디들도 그럼 뭐 만족하죠. 아유, 정말 행복하면 괜찮습니다. 다행이고 네. 김주권님 외 많은 분들이 보는 라디오로 보는 소정이 너무 오랜만이라 소중해 하트 예 세 개 계속 3종 하트 부탁 드립니다. 네. 행복하자 김소정 이런 거 보내주셨고요.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아니 그 솔로 앨범이 나오나 또 예상하시는 분도 계실 것 네. 같은데 그건 아니고 여러분 네. 지난주 이 자리에 김민종 씨가 함께했습니다. 김민종 씨도 오랜만에 앨범이 나왔는데 긴 밤 뮤직비디오 이야기 하다가 네. 그 뮤직비디오의 여주인공이 우리 바로 배우 김소정 씨라서 얘기하다가 또 뭐 친해요? 그래서 우리 너무 친한데요?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또 이 자리를 네.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뭐 이게 공식적인 활동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잖아요. 네. 예, 그냥 비공식인데 여러분 버디들 예. 너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보고 싶고 예, 또 우리 방송도 한번 하고 싶고 네, 그래서 맞아요. 여러분 소정 씨를 제가 초대해 봤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김밤을 네.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김민종 씨 뮤직비디오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소정 씨의 오른쪽 얼굴이 정말 좋은데 오른쪽 씬이 한 컷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왼쪽이나 맞아요. 중앙이어서 제가 많이 좀 속상했다 뭐 그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네, 네. 본인은 어때요 생각이? 아 그거를 알아주다니 언니 진짜 참 제가 사실 오른쪽 얼굴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데 예. 왼쪽으로 많이 찍혀가지고 예. 아,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나올까 예. 근데 결과물을 봤는데 일단 얼굴보다도 그런 느낌이나 감성이 너무 일단 너무 좋으니까 예. 전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종 씨 말로는 여배우가 그런 거를 현장에서 어필을 딱 하면 항상 다 맞춰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필하지 않았냐. 네, 네 맞아요. 저한테 나무라 하더라고요. 말 안 했어요. 근데 사실 그 말하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 또 그 현장에서 말하기가. 그게 이미 또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 때문에 다시 바꾸는 게 전 조금. 그치, 너무 미안한 거지. 네, 그리고 왼쪽도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 네. 어,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아, 그래서 그냥 연기로. 네. 네. 아, 요런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네. 혹시 이제 그날은 김윤중 씨가 김밤에 대해서 어떤 많은 에피소드를 얘기를 못 하셔가지고 네. 혹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이거 보실 때 뭐 좀 요렇게 봐주세요라든가. 제가 사실 약간 눈물을 글썽이는 장면이 있어요. 있어, 아련하게. 네, 아련하게. 있어요. 근데 그거 비하인드가 원래 이렇게 이제 받았을 때 시나리오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 약간 눈은 슬퍼요. 근데 미소를 약간 띄면서 괜찮다라는 뜻을 내포를 해야 하고 근데 슬퍼야 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일단 김민종 선배님이랑 처음 뵙고 하는 건데 첫 씬이 OS라고 제 등 뒤에서 찍는 그렇죠. 샷이었어요. 어깨를 걸고 상대방 얼굴을 네. 찍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안 나오는. 네. 그래서 일단 선배님 얼굴을 봤는데 네. 선배님 눈빛이 너무 슬프지. 네. 약간 너무 눈물이 이렇게 싹 차오르시면서 사슴같이 진짜 네. 김민종 씨의 연기의 장인이야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눈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제 그때는 김민종 씨 얼굴이 찍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최고치로 감정을 올리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데 난 나오지도 않는데 그 눈물이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김민종 씨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그 친구는 자기 카트 들어왔을 때 그게 눈물이 줄줄 나야 되는데 내 카트 찍고 있는데 그 소정 씨가 막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김민종 씨 그 얘기 했었어요. 근데 왜냐면 아쉬운 게 제 타이트 할 때는 선배님이 안 계셨어요. 아 진짜 김윤정 씨. 아니, 근데 아 너무 하시네. 상황이 있어서. 아 그래도 좀 서 줘야 되는데 배우가. 아, 그래서 그럼 그냥 벽 보고 한 거예요. 벽 보고 했어요. 김민종 씨 너무 네. 하시네. 아니, 그래서 저는 대신에 정말 많은 걸 배웠죠. 아 이게 바로 이렇게 감정 연기를 하는 거구나. 아. 저는 사실 원래 이제 억지로 눈물을 흘려야 되고 약간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네. 아 이런 거구나. 좀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김민종 씨랑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연기하는 거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그게 아 이게 연기의 호흡이라는 걸 느끼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큰 가르침을 주고 맞아요. 정작 이제 서정 씨 연기 김민종 씨가 없었지만 네. 그래도 그 눈빛을 상상하면서 그럼요, 그럼요. 상상하면서 네. 촬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뮤직비디오 김밤 많이 봐주시고요. 사실은 오늘 뮤직비디오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제까지 그 김서정 씨가 많은 작품을 촬영 중이었어요. 그래서 네. 저하고 만날 때도 뭐 저하고는 이제 뭐 뮤지컬 보러 가고 이럴 때 네, 이제 주로 맞아요. 보는데 그때도 막 계속 촬영하고 있다고 했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이야기 좀 어디까지 공개해 줄 수 있을지. 일단 제가 찍은 거는 두 편이 있는데 아. 제 오싹한 동거랑 4분 44초라는 쇼폼 드라마가 있어요. 네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둘 다 호러물을 오. 찍게 돼가지고 네. 주변에서 물어보세요. 아, 호러에 원래 좋아하냐 호러를. 네. 사실 그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네. 못 보는 사람인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호러를 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호러 그냥 한번 노려볼까? 아니 왜냐하면 상반기에 둘 다 오픈이 되는데 여러분 두 작품의 장르가 둘 다 호러라는 거는 인연이거든요. 맞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네. 신기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캐릭터인지 상반기에 이제 오싹한 동거 어떤 캐릭터인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오싹한 동거는 정세리라는 캐릭터인데 어떠한 이제 사건으로 인해서 귀신을 보게 되는 그런 이제 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네, 근데 그치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귀신들마저 품어주거든요. 아, 네, 거기서도 리더 역할을 하셨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인연이 있어 리더랑.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아이콘의 정찬우 씨가 맞아요. 또 상대역인가요? 네네네 맞아요. 상대역이에요. 네. 그러면 네. 그쪽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입니까? 되게 약간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캐릭터였는데 예. 이제 저를 만나서 서서히 조금 변화해가는 그런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호러를 이제 여름 전에 또 많이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더울 때 호러 영화 또 개봉도 그럼요, 하고 작품들이 그럼요. 많이 나오니까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문병식 님이 호러 퀸이 되기 위한 큰 그림. 아니 진짜 오싹한 동거 4분 44초 기대 중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4분 44초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뮤직비디오 길이가 보통 4분 44초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아이돌의 맞아요. 시각인 거고 작품에서는 4분 44초 뭐예요? 그 어떤 의미예요? 일단 쇼폼이기 때문에 네. 4분 44초 동안 벌어지는 이야기고 굉장히 짧아요. 근데 그리고 또 저희가 되게 그런 미신들도 있잖아요. 444 네. 뭔가 시간을 봤을 때 네. 4분 44초가 떠있으면 괜히 뭔가
그치. 좀 불길하고 네. 그런 약간 모든 걸 내포하고 있는 사사사. 네. 네. 그래 우리가 새벽에 4시 44분 네. 약간 오싹하잖아요. 맞아요. 아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어떤 캐릭터가 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서 뮤직큐 첫 번째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또 생방송으로 버디들이 또 많은 퀴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여자친구의 음악을 가지고 네. 계속해서 여러분 도전해 주시고요. 소정 씨가 퀴즈 읽어 주세요. 네, 6487님이 만들어준 문제입니다. 네, 이분께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나가고요. 네, 문제 나갈게요. 박소연이 이영자에게 물었다. 뷔페 가서 본점 뽑으려면 어떤 거 위주로 많이 먹어야 돼? 그러자 이영자가 한 말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및 오답자 몇 분 뽑아서 초콜릿 보내드릴게요.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네 여러분 이 곡의 제목이 정답입니다. 뷔페 가서 본점 뽑으려면 여러분은 어떤 거 위주로 드시는지 자 이영자 씨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기 해 여자친구 해야가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 뷔페 가면은 뭐 많잖아요. 뭐 근데 이제 해야 해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와, 해야가 정답이었습니다. 뭐 먹을 때 해야 음방 1위하고 앵콜 무대에서 회 먹은 여자친구 멤버들 회를 많이 먹으란 말이지 회야. 아 이제 갑자기 생각나네요. 맞아요. 이거 황병등님 어머 너무 생각난다 이게 갑자기. 맞아요. 사실 여러분 노래 나갈 때 우리 너무 울컥했었어요. 둘 다 다. 왜냐면 이 노래를 진짜 너무 오랜만에 또 듣기도 하고 이 곡 준비할 때도 사실 그때 굉장히 힘든 점이 많았잖아요. 근데 또 해야가 나오는데 너무 잘 됐고 막 이래서 기억도 나고 또 제가 또 배우 김소정 씨로는 오늘 처음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자리여갖고 또 여자친구 노래 들으니까 우리 또 막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여러분이 재미있게 퀴즈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재은님 회는 먹어도 배 안 차고 살도 안 쪄요. 맞아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 밤에 드셔도 됩니다. 이거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성소리님이 아 화로에 소주 한 잔 우럭 두 개 더 이걸 적어주셨어. 아 성소리님 아 화로에 소주 한 잔 우럭 두 개 더 예, 이래서 해야를 보내주셨습니다. 세 분께는 초콜릿이 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답이지만 우리 여자친구의 밤 있었잖아요. 근데 뷔페 가면은 그쵸. 밤 있나? 뷔페에 밤 있어요? 글쎄요. 있어도 그걸로 배 채우기가 그렇죠. 아깝죠. 근데 막 꿀에 절여진 밤 같은 거 이런 거 본 것 같아. 디저트. 그렇죠. 케이크에 막 밤 같은 거. 올라가 있고. 예, 그리고 애플도 있었고요. 사과. 그리고 밥이 있었네. 근데 가시면 꼭 김밥 드시는 분 계셔. 아 맞아. 초밥이라던가. 저요. 초밥 꼭 먹어. 초밥. 아니 그러니까 배부르게 고기를 먹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비비지의 밥밥도 왔습니다. 그리고 김밥. 아 정소연님이 김밥도 보내주셨고 마시멜로. 예, 이게 또 네. 디저트 드시는 분들은 그럼요. 꼭 이거 드시죠. 그래서 오답이지만 김옥연 2732-1489 정소영 6285님께는 초콜릿 선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뮤직큐를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네. 예, 잠시 후 4부에 이어드리도록 할게요. 4부에서는 여러분 듀엣큐 함께합니다. 저하고 김소정 씨하고 많이 오랫동안 만났지만 듀엣을 우리 둘이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예, 듀엣 해본 적이 없어서 한 번도 해보진 않았지만 잠시 후에 듀엣큐를 준비해서 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패션쇼 같은 영상에서 연기하는 건 본 적 있는데 소정 씨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7502님 주셨는데 앞으로 또 여러분한테 작품으로 계속해서 네. 다가갈 테니까 오싹한 동거 그리고 4분 44초 네. 여러분 많은 관심 상반기에 모두 다 오픈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상반기에 또 호러물이니까 상반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 4부 이어드려요.
앞에서 같이 허밍으로 노래를 들려준다는 의미로 듀엣 큐. 절대음감 박소영과 소정이 허밍으로 퀴즈를 낸다는 의미로 듀엣 큐. 노래와 퀴즈가 어우러진 신개념 음악 퀴즈쇼 듀엣 큐. 노래 제목이 퀴즈의 정답이 되도록 살짝 발상을 비틀어서 아이디어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김소정 씨 배우이기 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걸그룹 여자친구의 리더였습니다. 영원한 리더 소원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수 자아를 지금 이 시간에 네. 좀 이제 다시 끄집어내셔야 네. 돼요. 예, 지금부터 저와 소정 씨가 허밍을 해드립니다. 허밍 멜로디만 불러드리는데 잘 듣고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인지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짧아요. 네. 짧으니까 여러분 잘 듣고 어떤 가수의 어떤 노래인지 맞춰주세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약간 옥타브가 넘나들긴 했어요. 저는 이제 저음이다 보니까 넘나들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뒷부분을 소정 씨가 너무 잘 살려주셨습니다. 너무 유명한 곡이에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누구의 어떤 곡인지 보내주시고요. 힌트송 나가요. 오랜만에 듣네요. 여자친구 시간을 달려서였습니다. 자, 6230님이 주셨습니다. 네, 유승우 서현진 사랑이 뭔데? 사랑이 뭔데? 뭔데? 내 마음이 왜 이래? 이래? 이거 있어요. 그래. 그 곡으로 아셨구나. 우리 멜로디를 사랑이 뭔데? 이걸로 아셨고요. 김미란님 주셨습니다. 네, 볼빨간 사춘기 썸 탈 거야. 나 오늘부터 너랑 썸을 한 뭐지? 다 볼 거야. 예, 네, 이거 이걸로 들으셨어. 아, 근데 요 멜로디는 약간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다양하네요. 네. 이러니까 나 오늘부터 너랑 썸 다 볼 거야. 뭐 비슷해요. 네. 이분은 오답이지만 예, 선물 갑니다. 네. 7340님 러블리즈의 아츄 아츄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와, 진짜 이 곡도 진짜 명곡이죠. 명곡. 추억의 명곡이다. 명곡이죠. 추억의 명곡. 이분께도 선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8690님 슈퍼주니어 로꾸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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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말. 이거는 우리가 이 정도로 비슷하게 그랬나요? 멜로디 다 안 했는데 우리 멜로디 많이 다르게 했는데요. 그리고 4948님 네, K-윌 오늘부터 1일 뭘까요? 오늘부터 1일 못생긴 대신에? 알았어 언제 이게 우리가 네. 이렇게 했잖아요. 네네. 그랬더니 긴 애들 중에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대 이렇게 들으셨지 들으신 거예요. 그렇죠. 멜로디가 좀 앞에 비슷하니까 이분께도 선물 초콜릿 갑니다.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양진원님 주셨습니다. 한번 부탁드려요. 소원씨 한 발짝 뒤에 섰던 우리는 언제쯤 센치해질까요?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여자친구 오늘부터 우리는 이 정답이었습니다. 서은님 주셨어요. 우리 꼬맹이들은 바로 아는데요. 오늘부터 우리는 또 4070님 주셨습니다. 네, 여자친구의 오늘부터 우리는 금이 아닌 것 같아요, 선언니. 아, 제가 열심히 했는데 너무 저 낮게 해가지고 여러분 네, 약간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너무 우리가 추억이 많은 곡이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정답은 오늘부터 우리는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아니 오랜만에 짧게나마 한 두 소절 해보니까 지금 네. 어때요? 즐거워요? 신나요. 근데 저는 사실 네. 집에서 혼자 노래방 켜놓고 많이 불러서 그다지 오랜만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부를 때 여자친구 거 불러봐요? 아니면 요즘 나오는 뭐 후배들 거 불러봐요? 저 뭐... 비비지 거도 바빠 일단 뮤직 바빠 춤도 따라 추고요.
난리네 난리. 난리 브루스를 차야. 아 근데 그 세 명이서 하는 거를 혼자 부르면 숨 찰 텐데. 어 끊었다 부릅니다. 잠깐 정리 시켜놓고요. 한번 가다듬고. 아 어, 나중에 근데 진짜 소정 씨 그거 바빠 부르는 거 너무 듣고 싶어서 어. 만약에 나중에 기회 되면 네. 한번 1절만 어. 한번 올려주세요. 아 근데 높더라고요. 엄청 높아. 맞아. 톤은 높더라고요. 엄청 높아. 아 이거 톤 약간 나, 노래방이면 하나 낮춰가지고. 키 낮춰. 키 낮춰야지. 네. 왜냐면 뭐 은하 씨도 키가 너무 맞아요. 높아서. 높아요. 어 나중에 진짜 그냥 1절만 재밌게 네. 어,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좋아요. 어 왜냐면 비비지가 또 퀸덤 하는 거 아시죠. 맞아요. 응원의 메시지 짧게 하나 부탁드립니다. 동생들에게. 우리 애들이 이제 또 퀸덤 준비한다고 되게 고생도 하고 있고 열심히 진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결과로 엄청 좋을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애들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많이 응원해 주세요. 비비지 화이팅. 화이팅. 비비지 화이팅. 네, 아 바빠. 어, 너무 재밌네요, 진짜. 혹시 같이 연기해 보고 싶은 배우 있어요? 선배님들 중에 아 이분이랑 작품 한번 만나면 좋겠다. 저는 뭐 드라마나 영화 포함해서 저는 이보영 어? 선배님. 아, 너무 좋고요. 지성 씨 네, 와이프. 네. 네. 이보영 선 그리고 지성 선배님도. 어, 지성 선배님도. 네, 너무 연기를 잘하죠. 그 네. 부부들 진짜 연기 너무 그러니까요. 잘하죠. 같이 있으면 네. 사실 저를 조금 더 끌어올려 주실 것 같아서 충분히, 배워보고 싶어요. 충분히. 네. 아, 그 부부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너무 아름다운 부부. 맞아요. 진짜 연기 그 연기 너무 잘해. 맞아요. 맞아요. 아, 나중에 진짜 소정 씨가 그분들과 작품 한 편 꼭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진짜 좋은 연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계속해서 AI 가사 낭독 퀴즈를 이어갑니다. 이제 여러분 스페셜하게 오늘 김소정 씨가 가사를 읽어드리는데 감정 없이 읽어드릴 거예요. AI처럼 가사만 듣고 어떤 가수의 어떤 곡인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나의 향길 원해 모두가 바보처럼 왜 너만 몰라 정말 미친 거 아냐 넌. 아이고 AI 목소리 대단하네요. 대단해. 자 여러분 너무 유명한 가사입니다. 샵 1077 어.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힌트송 나가요.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이 내 안을 파고들. 힌트송으로 버즈의 가시를 전해드렸습니다. 2318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가사에 바보처럼 왜 너만 몰라 라는 가사 때문에 아이비 바본가 봐가 왔습니다. 바본가 봐 정말 난 바본가 봐. 오 정확히 기억하고 맞죠? 있네요. 이거. 아, 이 노래 장난 아니죠. 아 이거 어떻게 기억해요? 지금 살짝 저는 이게 어, 이 노래 좋아했는데 네. 이게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이거 약간 연습생 때 안 거쳐가면은 연습생이 아닌 아, 그렇구나. 이럴 거면이랑 이렇게 투탑으로 어, 맞아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이 노래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또 바보라는 가사 때문에 0265님이 박명수 바보가 바보에게 아 이거 아, 이거 노래를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이 노래 네. 어려워. 네. 그리고 정승환 4092님 주셨습니다. 이 바보야 이거 아닌가요? 이거였나? 그렇죠. 이거죠. 이 바보야 이거예요. 어. 그리고 어, 중간에 미친 거 아니야가 있었어요. 아, 가사에. 네. 그러다 네. 보니까 4783님이 2PM 네.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이 사실 멜로디가 많이 다른데 우리는 여러분 사실은 미친 거냐 난 이걸 해준 거였어요 여러분. 네. 근데 2PM은 어 이게 좀 다른 멜로디지. 가사는 같다. 예, 미친 거 아니야. 예, 이게 좀, 너무 좀 그래도 비슷하게 접근하셔서 네. 네 분께는 초콜릿 선물로 갑니다. 좀 전에 짧게 불러드렸는데요. 박용현님, 선미 가시나 소정이가 콘서트에서 불렀던 노래 진짜 골든디스크였나 그때가? 네, 콘서트 때 한번 하고 이제 골든디스크 때도 한번 했었는데 네, 맞아. 아, 맞네 맞네. 네, 너무, 맞아. 너무 떨렸던 예 네, 네. 맞아요. 추억 돋는 곡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도 검색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죠? 맞아요. 예, 소원으로 검색하셔야 돼요. 근데 네, 김소정으로 검색하시면 안 되고 네, 여러분 소원입니다. 소원 가시나로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조현빈님 왜 예쁜 소정이 두고 가시나 또 라디오 끝나면 두 분은 어디로 가시나 집으로 가시나 가시나 예 갑니다. 집으로 네. 갑니다. 김효정 조현빈 박용현님 세 분께 초콜릿 선물로 갑니다.
3931님이요. 개인 방송에서 소정 노래방 컨텐츠를 추천합니다 하셨는데 이제 너튜브 채널 있잖아요. 네. 채널명이 너무 정직하더라고요. 김소정. 네. 혹시 뭐 다른 이름 후보 있었어요? 후보명이요? 없었어요. 그냥 김소정으로? 네. 일단 저는 김소정을 또 알려야 하고 예. 그게 저기 때문에 예. 원래는 근데 뭐 소정의 소원 이런 걸 해볼까 아, 뭐 하다가도 네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 그래서 김소정으로. 네. 예. 너튜브 여러분 뭐 한 두 개 정도 업로드 돼 있는데 앞으로도 어떤 콘텐츠 하고 싶어요? 전 사실 정해진 건 없고 그때그때 제가 조금 원하는 거 뭔가 브이로그 하고 싶으면 예. 브이로그 하고 아니면 뭐 내 가방을 소개해준다던가 정해진 아, 게 없어요. 그 노래방에서 밥밥 1절 뭐 그런 1절. 것도 좋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원하는 거는 패션. 패션. 소정 씨가 여러분 패션 감각이 정말 좋고 본인의 이 비율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그냥 아무거나 입어도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패션 아유 나중에 패션 관련된 뭐 좋아요. 영상이나 사실 의상 여러 개 입어봤잖아요. 네. 또 뭐 혹은 영화나 이런 작품에서 입었던 그런 비슷한 것도 착장해서 좋아요, 보여주고 좋아요. 그런 콘텐츠 한번 해주시면 좋아요.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패션 좋아하니까 네. 네. 여러분 아 이번에 오사칸 동거와 아까 4분 44초 이 작품에서는 패션 스타일은 어때요? 일단 4분 44초는요. 네. 이거 공개된 적 한 번도 없는데 네. 학생이에요. 학생. 그래서 학생답게 입고 아, 나오는 정도로 스쿨을 아, 그러면 하고. 오랜만에 또 그 스쿨룩을 입었네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저희가 네. 이제 스마땡 네. 광고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오셨던 분이 해주신 거예요. 관계자가? 네. 아 그러니까 스쿨룩 하면 그분이 대표자인가 보다. 맞아요, 맞아요. 네, 사실 여자친구는 앞에 계속 발표됐던 곡들이 교복과는 뗄 수 없는 그런 곡들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오랜만에 맞아요. 연출을 다시 했네요. 맞아요, 맞아요. 학생 스타일로. 맞아요. 아, 그리고 그럼 오사칸 동거에서는 어떤 스타일입니까? 오사칸 동거는 제가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제 알바생 역할로 나오기 예. 때문에 사실 앞치마를 굉장히 많이 두르고 있고요. 아, 그리고 예. 조금 편안한 일상복 위주로 예. 많이 입었습니다. 아, 그건 뭐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네요. 네, 편안하게. 예, 데일리 네. 스타일. 네, 네. 그래서 뭐 여러분 작품에서는 또 막 섹시하고 뭐 이런 또 느낌의 뭐 타이트한 의상은 볼 수 없지만 맞아요. 또 이제 또 다른 스타일의 우리 배우 김소정 씨의 모습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하루 종일 공부만 하면서 사는데 소정 누나 요즘 취미가 뭔지 궁금합니다. 박지호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취미? 취미 저 사실 또 아무래도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자주는 못 가지만 저는 볼링을 좋아해요. 예. 아무래도 그 아육대 때 배웠던 네. 게 조금 돼가지고 예. 볼링을 좀 몇 번 치러 갔는데 네. 오랜만에 쳐도 점수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살아있어. 네. 그래서 나중에 또 콘텐츠로 예. 그런 거 조금 대결하고 이런 거 해봐도 좋겠다. 초대 손님 모셔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한다던가. BBG를 초대해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BBG는 무조건 이기지. 왜냐면 무조건 이겨. 거기 세 명이 한 편 먹고 소정 씨 네. 혼자 해도 이겨. 거기 엄지는 그냥 굴리기 때문에. 아 이거 너무 재밌다. 저 네. 패션 채널 그거 포기하고 저 그거 BBG랑 그거는 하는 무조건 거. 하는 걸로. 저 그거 무조건 해주세요. 네, 네. 예, 진짜 이거 2대1로 편먹어도 되고 네. 3대1로 먹어도 좋아요, 되고 좋아요 좋아요. 그럼 엄지하고 소정씨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아 엄지가 좀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좋아요 예. 좋아요. 아니 나 엄지 잘한다. 저랑 아육대를 엄지랑 나갔구나. 그러면은 은하 씨하고 해야 돼요. 아, 은하 은하 그랬네. 예. 왜냐면 신비 씨는 좀 네, 잘하니까. 맞아요. 예. 여러분 다음 컨텐츠도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어머 어떡해 이 노래 너무 오랜만에 들어요. 여러분 이 노래 나왔을 때부터 제가 소정씨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 곡 처음 소개하고 러브게임에도 처음 나왔었고 진짜? 맞아요 저는 기억이 나네요. 진짜? 예, 여자친구 유리구슬 데뷔곡을 꼭꼭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 텐데 오늘은 또 이제 배우 김소정으로 나오셨으니까 오늘 재밌었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예. 행복해서 눈물이 났어요. 아~ 진짜 너무 진짜. 왜 이렇게 행복해요. 저도 네. 행복했고 5306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라송과 소정님 덕분에 너무 유쾌하게 잘 봤네요. 소정님 너튜브 보면서 저녁 먹어야겠네요. 아유. 여러분 김소정으로 검색하시면 보실 네. 수 있고요. 앞으로도 또 많은 컨텐츠 우리가 또 올릴 거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우리 버디들한테 앞으로 계획과
하고 싶은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항상 사실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은 버디들 조금 하루라도 볼 수 있지? 근데 이렇게 해서 회사랑도 많이 얘기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조금 많이 보고 싶고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저 믿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항상 여러분 덕분에 저는 힘이 납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감사해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사랑해요. 버디 감사드리고 오늘 올려주신 글들이 또 너무나 큰 힘이 됐습니다. 작품이 이제 상반기에 오픈될 거니까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고 다시 또 소정 씨 모실 거예요. 그때까지 버디들 건강하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안녕. 안녕. 에러. 에러. 에러.